민주당은 이 시간에 원주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변화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안을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네, 민주당도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끝내고 의원 전원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뭐 그중에는 일본 오염수 문제, 사회 불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 경제 침체 극복 등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의 결의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야당으로서 잘 지적을 했고 했다고 보는데요. 역시 문제는 야당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외부적 요인이 매우 큽니다만, 그런 특히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야당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 등등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뼈저린 부분입니다. 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민주당 그러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퇴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일단 그렇다면 민주당이 먼저 끊어내야 할 퇴행, 어떤 걸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정치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힘들다. 특히 이제 검찰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역시 야당의 이제 능력, 또 책임감 이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야당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국민들이 정권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권이나 집권당의 책임이 더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을 더 크게 보지, 야당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형편없고, 또 여당의 실책, 집권당의 실책이 뭐 연이어지고 있고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데, 야당이 선전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동등해서가 아니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 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그다음에 야당이 얘기하는 남북관계도 어렵고 뭐다 어려운데요. 야당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과거에 뭐 기본소득 이런 시리즈들 상징적인 게쭉 있었잖아요.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주장은 뭐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형편없잖아요. 지금 집권 세력이 이제 경제를 챙기겠다고 대통령이 나서는데 집권한 지 15개월이 지나서 집권할 때부터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야당이 내놓은 킬러 콘텐츠가 없어요. 예컨대 국민들이 압니다. 예전에 산무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무상은 아니지만 의료 이 지원 확대, 보장성 확대. 그래서 이제 무상의료로 명명을 하고 플러스 반값 등록금, 산무일반이었거든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특히 무상보육에 대해서는요, 무상급식도 그랬지만 택도 없다고 그냥 걷어찼어요. 그런데 민심이 따라오고 부모들이 또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받아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야당의 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도덕성과 책임감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뭐 김남국 의원 사태라든가 뭐 등등등을 봤을 때 너무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아주 턱없이 못 미쳤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리더십 부재가 나왔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받겠다, 방탄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8월 달에 영장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회기로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혁신위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기명 표결을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호응을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정무적 미스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리더십의 리자에도 못 미치는 발언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기명 투표에 대해서 이러면은 패스트트랙 태우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려요. 태우는 그 순간부터 예, 1년 예. 걸려요.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작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서는 거는 설령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적으로는 그것은 민주당의 대표고 리더라면 잘 판단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책들이 나오면서 리더십이 네. 안 보이는 거 혹은 부족한 거 이런 세 가지 원인을 좀 꼽고 싶습니다.